이번 일곱 번째 병은 제삐곰팡이병이 되겠습니다. 연구원님 제삐곰팡이병 잘 아시나요? 예, 그거 푸르게 곰팡이 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잎에서 끝잎 이렇게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에 V자로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병이. 그래서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V자 모양으로 이제 생기면서 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하면 과실이 물러지고 썩어가지고 상품성이 전혀 없어서 수확을 하기가 좀 힘들 때도 많고요.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겨울과 봄철 시설 하우스 내에서 밤낮에 온도 차이가 심할 때 그때 발생을 많이 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하우스 내부에 이제 환기를 좋게 해주고요. 병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를 살포해서 병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 병원균이 감염이 되므로 병원균이 침입된 그 증상이 있는 잎들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한편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